이제 옥수수가 이렇게 자라고 있네요. 많이 자랐어요, 옥수수가. 옥수수가 많이 자랐죠. 옥수수하고 감자하고 섞어 심었는데 옥수수가 부쩍 자랐네요. 이번 비 맞고 옥수수가 부쩍 자랐어요. 이게 제초제를 안 뿌리니까 풀이 엄청나요. 아, 옥수수가 이렇게 자랐어요. 많이 자랐네. 옥수수가. 여기 밑에는 고구마 심은 되고 그 밑으로 깨를 뿌렸어요. 옥수수. 이제 감자도 이제 캘 때가 다가오네요. 고구마는 이제 장마철에 이거 꺾어서 저 아래에다 심으면 돼요. 하단부에. 그 다음 줄에. 나머지는 다 깨를 뿌려놨어요. 깨씨를. 아유, 참. 바빠가지고 호박씨를 잘 안 심었는데, 그 염소똥을 이렇게 테이블 주다 보니까 염소똥이가 소화가 안 된 호박씨가 들어있어가지고, 간혹식 호박씨가 열렸어요. 여기도 지금, 여기는 우리 이제, 우리 밭에, 요 위에가 이제 산소다 보니까, 우리 밭에다 묘지 했던 사람이 여기다 이장을 했는데, 저 경계선으로 길을 가면 좋은데, 우리 밭을 가로질러 가면서 전부 이렇게 옥수수 나무를 밟아가지고 그냥 다 짓이겨 놓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다 밟아가지고 다시 심었어요, 여기. 옥수수가 다시 열렸죠. 이렇게. 심어졌죠. 이건 많이 큰 옥수수고. 이건 이제 옥수수 다시 심었어요. 저기 우리 경계선 쪽으로 올라가는 길을 허용했는데, 그걸 안 가고 자꾸 이렇게 밟고 가서 농작물을 다 훼손시키니까 참. 이쪽은 고구마 심을 때예요. 이제 비가 오면 고구마 순을 잘라가지고 여기다 심을래요. 뒤늦게 심은 옥수수 밭이 저기까지가 우리 땅이에요. 요 밑에까지가 도로까지가 우리 땅이고 그 밑에 도로 밑에도 우리 땅이죠. 저 끝까지 옥수수를 심었어요. 엄청 길어요. 이거 다 나 혼자 심었어. 이건 나 혼자 이게 밭을 갈고. 아, 이렇게 굉장히 길어요. 밭이 커요. 이쪽도 1000평이 넘죠, 이쪽 땅이. 전체가 2300평에서 이쪽 땅만 해도 1000평이 넘어요. 이거, 고구마는 내가 심었어, 이것도. 우리 남편은 아랫밭에 심고 나는 이쪽 밭을 다 내가 담당했죠. 저리 쭉 저 끝에까지 심고. 여기도 아래는 이제 깨를 심어서 참기름 짜고, 참기름 짜서 자식도 주고 우리도 일려 먹을 거예요. 국산 참기름이죠. 우리가 농사 지은 거. 이건 염소똥 줬더니 염소똥이 나와서 호박이 여기 하는 거예요. 작년에도 한 200통 넘게 호박을 거뒀는데, 지금은 이렇게 아직 호박 시기가 나지도 않는데 요렇게 호박이 군데군데 많이 이렇게 자라네. 시골 사람들은 이렇게 가면서 나도 들고 가요. 아이고, 나는 저런 뽕짝은 막 엄청 싫어하는데.